안녕하세요. 시민의 숲 숲해설가 윤성경입니다. 오늘은 시민의 숲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 5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지금 시민의 숲은 가을이 깊어가며 단풍이 곱게 물들어 아름답게 수놓고 있답니다. 자, 그럼 시민의 숲 대표 나무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나구성과 메타 세콰이어 숲에 오면 마치 거인 나라에 온 듯한 느낌이 들어요. 닮은 듯 다른 두 나무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이 나무는 메타 세콰이어 나무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화석 식물로 알려져 있던 나무인데요. 자생지가 발견되면서 살아있는 화석 식물로 알려져 있어요. 이 나무의 잎은 이렇게 사이좋게 서로 마주보고 있고요. 줄기를 눌러보면 푹신푹신한 느낌이 들어요. 열매는 긴 자루가 달린 작은 솔방울 모양이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입술 모양이 보입니다. 자, 이제 우리 나구성 나무를 살펴볼 건데요. 한번 가까이 가서 살펴볼까요? 나구성은요, 메타 세콰이어랑 비슷하지만 잎이 이렇게 엇갈려 나고요. 또 열매는 이렇게 동글동글 축구공처럼 생긴 게 특징이에요. 가을 노란색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바로 은행나무예요. 은행나무는 찬바람이 불 때 잎이 우수수 쏟아지면 아주 멋진 장관을 이루어요. 열매의 껍질 색이 은빛을 띈다 해서 은빛은, 열매가 살구와 비슷해서 살구행, 그래서 은행이라고 부른대요. 암수 땅구루로 암구리에 열린 은행이 익어 떨어지면 냄새가 아주 고약해요. 독성도 있지만 씨앗 껍질을 까서 볶아 먹으면 맛있답니다. 칠엽수는 잎이 7장이라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럼 우리 한번 다 함께 세워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보통 5개에서 7개의 잎이 붙어있어 칠엽수라고 부른답니다. 칠엽수와 가시칠엽수는 열매에 가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여기는 잣나무가 한 줄로 서 있는 잣나무 숲입니다. 잣나무는 소나무랑 비슷하지만 소나무는 잎이 2장이고요. 잣나무 잎은 이렇게 5장이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청솔모가 먹고 나면 잣도 많이 보여요. 이렇게 안 먹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까먹은 껍질도 보여요. 먹고 남은 잣은 흙 밑에 저장하는데 이때 잊어버린 씨앗이 발아에 나무로 자라납니다. 아귀소를 닮은 빨간 단풍잎 나무예요. 가을이면 빨갛게 물들어서 대표적인 단풍철 나뭇잎으로 유명하지요. 단풍나무는 두 개의 씨앗에 긴 날개가 있어 바람개비 돌듯 날아가 번식합니다. 같은 단풍나뭇잎이어도 색이 참 다양하죠. 이 나무도 단풍나무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중국 단풍나무라고 해요. 잎이 오리발을 좀 닮았죠. 그리고 열매는 단풍나무와 닮았지만 이렇게 모여 있어요. 중국 단풍나무의 수피는 이렇게 거칠게 일어나 있는 모습이고요. 우리 저 뒤에 있는 단풍나무의 수피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단풍나무의 수피는 중국 단풍나무와 다르게 이렇게 매끈한 모습이에요. 벚나무 잎 아랫부분을 사선으로 자르고 금속 클립을 꽂아 물고기 모양을 만들어요. 여러 개를 만들어요. 나뭇가지에 자석을 매단 실을 달아 낚싯대를 만들어요.
자, 그럼 나뭇잎 물고기를 낚아볼까요? 가위바위보 모양을 닮은 나뭇잎으로 가위바위보 놀이를 즐겨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은 시민의 숲에서 가을 단풍을 즐기며 대표나무 5종도 알아보고 낙엽놀이도 해보았어요. 그럼 단풍이 다 지기 전에 시민의 숲에서 가을 소풍 함께해요.